네, 동성 간에도 혼인신고를 허용해달라면서 제기했던 유명 동성 커플의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. 법원은 현행법상 동성 간의 혼인 법률상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. 정문섭 기자입니다. 지난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, 김승환 커플. 김 씨 커플은 그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. 하지만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혼인과 가족생활은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근거였습니다. 김 씨 커플은 2014년 5월 해당 구청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받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저희의 그런 결혼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법적인 보장 그리고 제도화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. 현행법상 동성 결혼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이에 따라 법원은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동성 간의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김 씨 커플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고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. TV조선 정우섭입니다.